아니, 지금 이 아수스 프라임 A 제품 거의 10만 원도 하잖아. 그럼 위에 기가바이트 B40 M어로스랑 가격이 비슷해. 근데 페이지만 봐도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전력제한 그 해제도 제대로 안 먹히고, 방열판도 아예 없는 제품, 이걸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여러분, 내표좀 보고 사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뭘까요? 뭐, 눈앞에 보이겠죠? 네. B40 랭킹을 준비해왔습니다. 아니, 뭐, 이제 와서 B40 랭킹이냐?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품질 비교표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왔기 때문에 B40 랭킹을 매긴 거예요. 지금 B40 보드 중에서 큰 결점이 있는 보드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버그 같은 게 있는 보드들. 대부분 바이오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라서 젠2 사용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3700, 3600을 B40에 조합해서 사시신 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B40 거의 두대 중에 한대 팔리는, 그래 많이 팔린 B40이 생각보다 큰 품질 편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고 사신 분도 많더라고요. 당장에 주문 들어온 것만 해도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매겨봤습니다. 뭐? 첫 번째, 돈값이라는 베스트 제품 1위부터 5위까지. 두 번째, 사기 애매한데 자주 팔리지만 조금 아쉬운 제품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값을 못하는 워스트 제품 1위부터 3위까지. 이거는 사지 말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주문하신 분들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준비해 온 겁니다. 근데 요표 보려면은 사실 전원부 구성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니 너무 내용이 길어질까봐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전원부 구성에 대한 제 주관적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위부터 5위 사기 좋은 베스트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기 전에 먼저 뭐죠? 구독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눌러주세요. 꾹꾹. 자, MSI B40 게이밍 프로 카본 AC. 요놈이 제가 생각하는 1위 제품입니다. 제가 사진도 살짝 뜨게 표를 만들어놨어요. 보시다시피 뭐 큼직한 카본 패턴에 방열판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LED도 들어오고 뭐 와이파이도 있어요. 보드가 상당히 이쁘죠. 근데 가격은 약간 아쉽습니다. 15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살려고 눌러봤을 때 뜨는 가격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꽤나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B40 치고는요. 페이지 형태는 8 플러스 2, 8 플러스 2, 그래서 10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OSFET은 전원부 VCC 기준, 그러니까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전원부 기준 8 플러스 8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한 페이지당 이제 두 개의 MOSFET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 16개의 MOSFET을 사용을 합니다. 이 사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셨죠? 페이지 형태는 듀얼 아웃풋이고요. 이게 얘네가 좀큰 장점인데, 수동 해제 EDC TDC 수치가 무제약입니다. 제약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면은 이게 왜 장점인지 모를 테니까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거만큼은 제가 이거 영상으로 찍은 건데 어로스 엘리트에 3950을 넣었을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TDC하고 EDC 쪽이 거의 100% 가까이 찍힙니다. 그리고 파워는, CPU 파워는 얼마 쓰죠? 130W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원부가 출력이 114A까지 뽑아주기 때문에 CPU가 원하는 양만큼 먹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수동으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무제약으로 풀리는 박교포 기준으로 보여줄게요. 박교포인데, 박교포는 보시다시피, 아까랑 수치가 많이 다르죠? 아까 얼마였어요? 114, 168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400, 400으로 풀려있어요. 수동으로 제약 없이 끝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전원부 구성이 부실할 때 이게 무제약으로 풀리면은 전원부가 파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찌됐든 이게 이만큼 최대한 풀릴 경우에는 CPU 파워가 어떻게 돼요? 아까 130W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 먹고 있습니까? 156W. 거의 160W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어디서 큰 차이가 나느냐? 아까 걔는 클럭이 3.9였어요? 지금 얘는 클럭이 얼마입니까? 4.025죠. 그러니까 클럭 유지율이 더 좋아지고 더 많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밥을 넉넉하게 먹으면서. 그래서 이 1인 수치가 무제약으로 풀린다는 거는 꽤나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성능의 CPU를 B450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되니까요.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가정이 빠진 거예요. 이 전원부 발열이 그 CPU를 충분히 버틸 수가 있냐, 이게 빠진 거니까 그거 때문에 사실 높은 CPU를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얘 전원부 구성 형태나 아니면은 요 1인시 제약이 무제약으로 풀려있는 거는 큰 장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점수를 준 겁니다. 아시겠죠?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어요. 그것도 꽤나 큼직한 방열판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꽤 높게 줬습니다. 2점을 줬어요. 방열판 모양 보이시죠? 꽤 크죠? 그리고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인텔넷을 사용했는데요. 인텔넷의 장점이 뭔가요? 리얼텍하고 뭐가 다른가요? 물어보신 분들 꽤 있기 때문에 살짝 언급할게요. 인텔넷은 분명히 CPU 점유율이 리얼텍 램보다 낮고요. 그러니까 랜을 사용하는데도 CPU를 사용을 해요. 어느 정도 부하를 줘요. 그 부하율이 낮아져서 거기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인텔넷이 리얼텍 램보다 약간 안정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인텔넷이 상급 랜으로 보시면 돼요. 가격도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요. 고급 보드에만 들어가는 기능이라 생각하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칩셋 같은 거는 ALC1220 썼는데 이게 왜 좋은가요? 물어보실까봐 이 얘기를 할게요. 밑에 120이라고 적혀있는 게 SNR 수치인데요. SNR은 그거예요. 잡음 대비 출력치예요. 무슨 얘기냐? 얘가 뿜어내는 잡음보다 출력이 이만큼 비율로 높다는 겁니다. 120 비율로. 상당히 상급 제품인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둘 다 지원을 하고요. 이 와이파이 모듈은 지금 뭐 고급 보드 사용하는 AS200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AC9260은 그 전세대 최상위 제품으로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AS200이 2000이거든요. 근데 얘는 1733이죠. 큰 차이 안 나죠. 그래서 뭐 그럭저 쓸만한 와이파이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용가능 CPU PBO 최대 권장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CPU를 PBO를 켰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게이밍 프로카본 AC는 전원부에 적절한 쿨링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요 부분에 스팟 쿨링을 해줬을 때는 3900X까지 사용해도 될 만한 품질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CPU를 여기까지 쓸 수 있다 제가 적어둔 거고요. 권장하기는 3700X를 넣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또 3950 때려받고 뭐 스파클링에 쓰려고 하시는 건 진짜 비추천하고요. 여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비추천해요. 그래서 꽤나 높은 등급의 CPU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도 플러스 점수를 줬어요. 총 플러스 점수를 줬는 거를 계산을 하자면 노란색은 2점, 녹색은 1점, 그래서 총 8점을 받았어요. 유통사가 뭐 MSI 코리아고 그리고 AS는 CS 이노베이션이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걸 뭐 빼고 생각하더라도 전원부, 1인시 수치, 방열판, 인텔넷, 거기다가 상급 오디오 칩, 블루투스, 거기다가 3900X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준수한 제품. 그래서 총 8점을 받은 1등은 당당하게 B450 게이밍 프로카본 AC가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2등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2등 제품이 사실 1등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린 제품인데요. 우선 가격적 메리트 때문입니다. 가격이 1등 제품보다 2만원 싸요. 그거는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이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전원부가 발열이 정말 해소가 잘 돼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드는 디자인 자체는 뭐 게이밍 프로 카본 AC보다는 좀 다소 떨어집니다. M사이즈 보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른 점은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도록 하죠. 전원부 MOSFET과 캐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위에랑 똑같아요. 뭐다? 8 플러스 8 구성. 예, 총 16개의 MOSFET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시터는 똑같이 8개인데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보시다시피 한 군데 몰려있잖아요. 게이밍 프로 카본 AC는. 그래서 이 방열판에 다 해소를 해요. 근데 이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단에 페이지 두 개가 넘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6개의 페이지가 있고 상단에 2개 넘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방열판이 얘는 보시다시피 좌측에 있고 상단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발열이 분산됩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래서 전원부가 온도가 좀 착하게 나와요. 딴 보드보다 한 5도 정도는 착하게 나와요. 많이 차이 날 때 7도까지도 차이 나요. 그래서 똑같은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출력치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EDC 수치도 255까지가 풀려 있어요. 아, 참고로 3950이 18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255까지 풀렸으면 3950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제어하고 차이가 없다는 수준이에요. 여기서도 플러스 점수를 받고, 여기에 또 사진이 하나 뜨는데, 이건 뭐냐면은 얘는 후면에도 방열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면에만 방열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는 뒷면 보시다시피 뒷면에도 방열판, 뭐 큰 두께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열판이 3개예요 3개. 보통 뭐 2개 아니면 1개일 텐데 얘는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열판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줬고요. 아쉽게도 랜 같은 경우에는 인텔 랜이 아니에요. 인텔 랜까지 줬으면은 사실 얘가 1등 할 수도 있었는데, 리얼텍 랜, 흔히 쓰이는 저렴한 랜을 사용했어요. 리얼텍 8111 칩셋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도 1220보다는 다소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1200을 사용했습니다. 얘는 소음 대비 출력이 108 정도로 약간 성능이 떨어집니다. 와이파이 모듈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얘가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열판이 3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원부 구성이 좌측이랑 상단으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3900X 정도도 공랭 쿨러를 달고 있으면은 별도로 전원부 쿨링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랭 쿨러 사용한다면. 근데 물론 3900X를 커버칠 수 있는 공랭 쿨러는 아시다시피 어쌔신 3라든지 아니면 농협 D15라든지 잘만 20X쯤 돼야 돼요. 하지만 저의 권장은 여전히 3700X 정도다. 왜? 3900X에 또 저렴한 수냉 쿨러 가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전원부에 전혀 쿨링이 되지 않을 테니까 사실 사용할 때 좀 누적돼서 온도가 쌓이면은 데미지가 갈 수도 있거든요. 어찌되었던 이 점수 2점, 여기 1점, 여기 2점, 여기 1점, 1점 해서 총 7점을 가지고 꽤나 준수한 점수를 받아서 2등을 차지하게 됐네요. 실제로는 1등보다도 많이 팔리는 제품 터프 B40M 프로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 한번 볼게요. 3등은 박격포 맥스인데, 이 박격포 상단에 방열판 없다고 못쓰겠다 하신 분도 꽤나 많아요. 그리고 초기에 부팅 불량 증상이 있어서 저도 추천을 좀 안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MSI 측에서 하는 말로는 우리 보드 부팅 불량 증상 대부분 다 해결했다, 걱정하지 말고 써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무시하셔도 좋고요. 그 상단은 SOC라고 사실 CPU 코어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장 그래픽이 없다면 부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방열판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3등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가격은 11만원이 넘지 않는 10만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플러스 1점 줬어요. 보면은 터프 프로랑 비교해서 2만원 싼 거죠. 전원부 구성은 4페이지 플러스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모스펫은 똑같이 16개네. 맞습니다. 모스펫이 똑같이 16개예요. 물론 초크 숫자는 절반은 줄었는데, 초크는 전원부 구성에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정류 역할을 하고 파형이 튀지 않게 해주는데, 근데 이게 부하를 크게 받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초크는. 그래서 이 모스펫 자체가 발열이 가장 심하고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스펫 숫자만 비슷하다면 온도 특성이나 전력 공급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전력 공급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점수를 줬어요. 4페이지라고 적혀있지만 딱 봐도 여러분 눈으로 봐도 아니 뭐 8페이지와 4페이지는 다른 게 거의 없는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MSI 보드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로카본 AC랑 똑같이 무제약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TDC, EDC를 막 마음껏 풀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플러스 점수를 줬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방열판 사이즈가 큼지막한 게 우측에 붙어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단에는 없어요. 일단 약간의 원가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는 약간 까먹었습니다.
깠는데 실제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 이더넷 칩셋 또 얘 좀 아쉽게 똑같습니다. 리얼텍 사용했죠. 리얼텍칙. 그래서 인텔랜 대비 다소 떨어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사운드 칩셋도 얘는 좀 더 낮은 거 샀어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위에 터프 프로보다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운드 쪽에도 약간 원가 절감을 해서 리얼텍 892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음 대비 출력량은 95로 이 1200보다도 다소 떨어져요. 그리고 3900X 전원부 쿨링이 이루어진다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하지 않아요. 꽤나 높은 온도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80도 정도가 나와요. 얘는 공랭 쿨러를 써서 쓰면 안 돼요.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3900 정도는. 예, 적절한 쿨링이, 스파클링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써도 된다 생각하지만, 공랭 쿨러 어설픈 거 가지고 3900 쓰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점수를, 터프 프로보다는 낮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터프 프로랑 박격파랑 온도 재보면 한 7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도 3700X 정도 쓴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1점은 적고요. 총 점수는 5점 정도를 가지고, 박격파 맥스가 3등을 차지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번엔 기가바이트 신제품이죠. B450M 어로스 엘리트 한번 볼게요. 외형적인 거는 거의 뭐 바퀴포 맥스랑 쌍둥이에요. 맞죠? 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바퀴포 맥스보다 더싼 거의 만원 가까이서 한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원부 구성도 똑같아요. 4 플러스 2에요.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모스펫은 조금 다른 거 사용했지만 16개 모스펫을 사용했고 그리고 초크를 4개를 썼죠. 근데 얘는 다소 아쉽지만 수동 해제 EDC 수치가 제약이 걸려요. 168까지밖에 안 풀립니다. 이걸 수동으로 뭐 400을 넣든 500을 넣든 다안 풀립니다. 168까지만 딱 풀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점이 까졌고요. 방열판은 어디서 많이 본 방열판 아닙니까? 네. 박격포에 사용하는 거랑 흡사한 그런 사이즈의 방열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온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더넷 칩셋은 리얼텍, 오디오도 ALC 892로 좀 다소 저렴한 거 썼고요. 와이파이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 가능 권장하는 건 3700X고 뭐 3900X도 요 전원부 방열 제대로 해준다면은 뭐 사용이 가능하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5점을 받았는데, 얘왜 5점이에요? 여기서 1점 까졌잖아요. 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서 플러스 점수를 줘서, 총 5점으로, 사실 얘네는 공동 3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4등으로 잡긴 했지만, 왜 4등으로 잡았냐면, LNC 기능이 없기 때문에 4등으로 잡긴 했는데요. 그,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다 PBO만 하고 쓰니까, 수동 오버 잘안 하니까. 어쨌든, 공동 3등으로 보거나, 4등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등은 뭘 했냐면은 토마호크를 5등으로 잡았어요. 토마호크가 사실 보시다시피 이 게이밍 프로 카본이랑 똑같은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모스펫은 게이밍 프로 카본 거 쓰고 있고, 그리고 페이지 형태는 박격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4 플러스 2페이지인데 초크는 4개, 모스펫은 1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품질이 비슷비슷해요. 그냥 보기에도 초크 숫자 빼고는 똑같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MSI 보드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무제약입니다. 풀려요, 그냥 무제약으로. 제가 풀어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얘도 390을 전력 제한 해제했을 때 풀로 다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방열판이 이놈은 상단에도 있어요. 사진에도 보이겠지만 상단에도 있기 때문에 바퀴벌 맥스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를 줘서 2점을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좌측에 붙어있는 방열판은 똑같이 생겼고요. 상단에 작은 방열판이 하나 더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박격포랑 똑같아서 뭐 3700X는 그냥 별도 쿨링이 없더라도 잘 되고요. 전원부에 쿨링을 안 하더라도. 3900X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원부 쿨링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권장은 그래서 37X까지고요. 총점은 5점을 받았어요.
얘는 가격적으로는 사실 메이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방열판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고요. 그래서 총점 5점으로 사실 3, 4, 5등은 뭐 비등비등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3, 3으로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추천하기에 1, 2, 3순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안정성 모든 걸 다 평가했을 때 좀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순위는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매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사기에 애매한 제품들을 한번 보시자. 특히 기가바이트 B40 어로스 엘리트, 어로스 프로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추천하는 유튜버 분들도 가끔 보이고요. 근데 이게 왜 사기 애매한지 오늘 한번 제대로 보시고 웬만하면 저는 구매를 삼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5만 3천원 정도가 어로스 프로의 가격이고요, 12만원 정도가 어로스 엘리트의 가격입니다. 풀사이즈 보드에 12만원이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메인보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PU를 장착하기 위한 메인보드잖아요. 이 CPU를 제대로 받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 좀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4 플러스 3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7 페이지라 광고를 하거든요. 뒤에 3은 SOC라서 별로 중요하진 않고 앞에 있는 4 코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코어 부분 전원부를 잘 보세요. 터프 프로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찾는 거 하나에 4개 들어가 있죠. 얘는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모스펫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페이지당 모스펫이 3개 할당밖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상단 모스, 그러니까 하이 모스펫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한 개가. 그래서 총 12개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위에 아까 제가 추천했던 보드들은 전부 다 16개로 돼 있는데 코어에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모스펫 숫자가 얘는 4개나 줄어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큰 차이를 끼치나요? 큰 차이를 끼칩니다. 실제로 전원부 온도 자체가 터프 프로가 예를 들어 뭐 한 60도라 치면은 박격포는 65도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어로스 프로나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70도가 넘어갑니다. 이 박격포가 터프 프로보다 약간 높은데 그보다도 조금 더 높은 온도를 보여줘요. 전원부가 부실한 게 분명히 티가 나더라고요. 온도적인 문제도 문제고 이 전원부 구성이 줄어든 것도 문제가 보이는 게 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CPU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EDC를 풀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높은 CPU는 제가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는 제약이 걸려있어서 여거 이상은 더 못 풀어요. 168 이상으로 못 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전원부 구성이 하향이 먹은 거는 단원 쪽에서 영향을 끼친다. 온도 쪽에 영향을 끼쳐서 수명을 까먹거나 아니면 높은 CPU를 사용하기 조금 힘들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애초에 전원부 구성 출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약을 못 풀게 막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방열판도 다소 얄부리한 걸 사용해요. 지금 이 방열판 사이즈가 딴 애들하고 대본의 차이가 느껴지죠. 뭐 지금 보이는 좌측에 있는 거는 상단 방열판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 게 실제로 전원부 중에서 중요한 코어에 가는 부분을 시켜주는 방열판인데요. 좌측에 있는 요 방열판 있잖아요. 플라스틱에 덮여있는 좌측 방열판. 근데 그 방열판이 얇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게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까요? 인텔렌을 사용했는데요? 라고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15만원짜리 어로스 프로만 인텔렌을 썼고요. 갈로 안에 들어있는 게 어로스 엘리트거든요. 어로스 엘리트는 뭐 게이밍 랜이라고 8118 썼다고 막 자랑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그냥 8111 리얼텍 랜을 개조를 한 겁니다. 어차피 참 똑같아요. 리얼텍 랜이에요. 8111이라고 거의 차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게이밍 모드라는 게 들어있긴 한데 의미 없어요. 그리고 ALC1220 이거 아까 좋다고 안 그랬어요? 예. 어로스 프로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15만원짜리.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15만원이면 게이밍 프로 카본 살 돈 아니에요. 근데 게이밍 프로 카본은 ALC120도 쓰고 그리고 인텔랜도 쓰고 방열판도 큼지막은 거 달고 그런데 불구하고 전원부는 이거보다 구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로스 프로는 게이밍 프로 카본 AC랑 비교하면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운 거고 외형적으로도 게이밍 프로 카본도 충분히 이쁘잖아요.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는 또 뭐랑 비교하면 다소 떨어져요? 어로스 엘리트는 뭐 토마호크 맥스랑 비교했을 때 보면 다소 떨어지는 거죠.
물론 토마호크 맥스보다 7,000원 싸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뭐 사운드는 동급이고 뭐 랜도 동급인데 전원부 구성이 만원 싼 만큼 확실하게 떨어지니까요. 이 제약이 안 풀린다는 건 높은 종류의 CPU를 제대로 못쓸 거고, 기본적으로 하드하게 갈굴 때는 뭐 3700X 같은 것도 제약이 걸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서 다소 어로스 엘리트나 어로스 프로나 M이 안 붙은 제품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M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제가 추천하고 안 추천하고가 나뉩니다. 그리고 어로스 프로의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성능조차도 좋지 않아요. 속도가 이 진짜 싸구려 와이파이거든요. 속도가 400밖에 안 나와. 여튼 3700X 쓸 때도 웬만하면 전원부 쿨링을 해주는 걸 권장하고요. 3600을 쓸 때는 전원부 쿨링을 안 해도 뭐 쓰는데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3600을 넣으면서 꾸며 쓰겠다 그러면 말리진 않겠는데, 굳이 가격 차 얼마 안 나고 더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써야 될까요 싶네요. 그래서 뭐 자주 팔리지만 좀 쓰기에 아쉬운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점수는 2점밖에 매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로스 시리즈 말고 터프 한번 보죠. 터프도 착각하면 안 돼요. 터프 플러스랑 터프 프로랑 두 가지가 있어요. 터프 프로는 제가 막 강추하는 제품이고,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터프 플러스는 비추천한 제품입니다. 진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왜 비추천하냐?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보세요. 전원부 구성이 얘도 어때요? 아! 방금 전에 열심히 까던 어로스 프로랑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이게 모스펫이 1페이지당 3개 구성이에요. 위엔 어떻게 했어요? 위엔 4개잖아. 얘는 또 3개예요. 그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전력 제한 수치가 있고요. 이거 168까지밖에 안 풀립니다. 원래 PBO 켜도 255까지 풀리거든요. 터프 프로는. 근데 터프 플러스는 168까지밖에 안 풀려요. PBO 켜봤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점수. 모스펫 4개 줄었으니까. 그리고 전력 제한 해제도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된 거죠.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M보드는 상단 방열판이 없어요. 그리고 얄구리한 우측 방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M이 안 붙은 풀사이즈 플러스 보드는 상단 방열판도 있고 뭐 좌측 방열판도 있는데 얇아요. 뭐 위에 거랑 봐도 큰 차이 없는데 비슷한 거 아니냐? 맞긴 한데 위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몇 개라고 그랬죠? 세 개라고 했잖아. 후면에도 방열판이 붙었어요. 얘는 안 붙었으니까 온도적으로도 위에 제품보다 약간 손해를 봐요. 근데다가 사운드도 보시다시피 얘는 그래도 1200을 넣어줬잖아. 얘는 887을 넣었어요. 887이 892보다도 못한 건데, 아, 왜요? 숫자는 97로 높은데요. 왜 못하다는 거냐면은 구성이 7 플러스 1, 아예 7.1로 돼 있는 게, 7.1 플러스 1로 돼 있는 게 요걸 거예요. 아니다, 7 플러스 1인가? 요거고, 위에 892 칩셋 같은 경우에는 7.1 플러스 2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 꾸밀 때두개더 달 수 있어요. 이게 뭐 중요하나 싶을 텐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892가 약간 상이라는 거예요. 뭐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도 점수를 주기 어려워요. 와이파이도 없고 마찬가지로 그 기가바이트 그냥 어로스 제품들하고 비슷한 전원부 구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CPU도 거의 비슷합니다. 3700X 쓸 때도 쿨링이 있는 게 좋고요. 권장은 3600까지 쓰는 제품이에요. 가격적으로도 큰 메리트가 없죠? 이 돈이면은 그냥 당연히 박격포 사지. 이거 터프 플러스는 좀 아니죠. 응? 풀사이즈 터프 플러스도 이거 샀던 돈으로 그냥 토마호크 맥스 사지. 이거 살 만한 값어치가 없죠. 여러모로 봤을 때 얘는 그냥 빵점. 점수를 주기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실수로 프로 안 사고 플러스 한분꽤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천하는 터프보드는 프로보드예요. 스틸 레전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스틸 레전드는 M이 붙었는 제품, 그리고 M이 안 붙은 제품인데 둘이 전원부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쪽 보든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은 미니보드가 105,000원. 싸죠? 그래서 좀 가격은 저렴해요. 그리고 풀사이즈 보드가 129,000원 정도로
이게 오버트 헤드가 있다고 울며 겨자 먹겨 사거나 화이트라고 화이트 감성을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로 화이트 감성 짤바에 그냥 차라리 그 박격포 중에 알죠? 티타늄 걔로 화이트 짜세요. 여튼 얘는 뭐가 단점이냐? 전원부가 똑같아요. 뭐? 아까 위에 어중간하다는 놈도 있죠. 터프 플러스 그리고 어로스 프로 얘네들하고 전원부가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원부 구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겠죠? 제약치가 구리다 느껴졌죠. 다만 모스펫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전원부 온도가 좀 높아도 그 에즈락은 신경을 덜 쓰는지 실제로 제약을 풀면은 168보다는 조금 높게 풀려요. 180까지 풀립니다. 여기에 조금 더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플러스 점수 주기는 좀 어려운 온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방열판이 얇아요. 이 방열판 보여요? 위에 플러스 뜯기를 떼버리면은 얘가 방열판 제일 얇습니다. 전 제품 중에서 제일 얇아. 이게 뭔 문제냐? 온도를 재면은 아마 그 여러분 C채널에서 온도 재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텐데 스틸레전드가 순식간에 딴 보드를 제끼고 10도 15도 이상 온도 높게 팍 올라가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 문제가 이거예요. 방열판이 너무 얇습니다. 여기 진짜 마이너스 점수 줘야 될 정도 얇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1점을 주긴 했는데 얘는 빵 좀 줘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솔직히 스틸레전드는 구린 제품이거든요. 추천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가격이 싸고 방열판 LED사가 조금 이쁘다 이러면서 사신 분들 제법 있는데 이거 추천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어지간하면 추천하지 마세요. 가성비도 떨어지고 뭐 크게 장점이 없는 보드더라고요. 실제로 샀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제품을 자주 팔리지만 추천하기 애매한 다소 다른 제품 대비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네, 남은 거는 사면 안 되는 제품군 남았네요. 아, 시간이 늦다 보니까 눈곱이 막 끼는데 이해해주세요. 지금 3시가 넘었어요. 3시 반입니다. 자, 그럼 워스트 제품 1순위부터 봅시다. 얘가 제일 쓰레기예요. 얘는 당당하게 내가 쓰레기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우선 보드 형태를 보세요. 방열판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방열판 뗐는 게 아니고 이 보드는 방열판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전원부 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1페이지당 모스펫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그 보통 16개인데 얘네 12개잖아. 얘는 몇 개예요? 6개지. 12개도 욕을 했는데 얘는 부하가 심한 로우 모스펫. 로우 모스펫이 왜 부하가 심하냐면은 1V에서 1.5V 구간에 전력 공급하는 건 거의 대부분 로우 모스펫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거의 상시 움직이고 있어요. 하이 모스펫은 사실 그 부하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은데 로우 모스펫은 길게 늘 걸려있는데 여기에다가 단가 절감했다니까. 원가 절감을. 여기에 원가 절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방열판도 없는 데다가 이 페이지를 줄이는 바람에 얘는 3600 쓸 때도 쿨링 안 하면 온도가 매우 높게 나와요. 3600도 제대로 못 버텨요. 진짜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막 3700, 3600 꽂아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노답 제품이에요. 방열판 기본적으로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모스펫을 좋은 거 쓴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장점이 없는 보드더라고요. 아, 이거 밑에 잘못돼 있네. 잠깐만요. 하여튼 여러분한테 이거만큼은 진짜 피하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얘는 사실 A320도 좀 괜찮은 애들은 전원부 모스펫이 1페이지당 3개예요. 그러니까 A320보다 못한 보드예요. 8만원? 8만원, 5만원 해도 살까 말까다. 이 B40 칩셋이 박혀있었을 뿐이지 진짜 못쓸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드만큼은 진짜 피해주고 피해서 구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마이너스 4점을 받아서 당당하게 최악의 보드 1위로 뽑혔습니다. HDV R4.0.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최악의 보드는 뭘까요? 제가 요거는 이제 품질에 가까워서 여러분이 사려고 해도 사기 어려운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별로 없고요. 참고로 얘 원래 마이너스 6점인데 가격에서 2점 줘서 마이너스 4점으로 바뀐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원래 마이너스 4점인데 가격적으로 1점 플러스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점이 된 겁니다. 가격을 제가 다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을 감안해도 마이너스 4점인 거예요. 위에 거는. 그래서 당당히 1등인 거고. 요 놈은 이제 전원부 구성 자체는 A320 좀 괜찮은 제품하고 비슷합니다. 아니면 요 위에 제품들하고 비슷하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방열판이 없어. 아니 위에 놈들도 지금 온도 문제가 있다고. 스틸 레전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얇은 방열판 밖에 서서 순식간에 90도 100도 찍히는 제품이라고. 근데 이놈들은 방열판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순식간이 아니라 3600 넣고도 원한다면 100도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무한한다면 3600을 넣고도. 그래서 전원부 구성에서 3700을 버틸 수가 있을 정도의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방열판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부하가 걸려도 순식간에 전력 공급치가 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렌이나 5대7셋은 말할라 역시 최악의 제품을 썼고요. 제일 싼 것들 CPU도 제대로 버텨주는 게 3700도 제대로 못 버텨주는 수준이니까 그냥 이거는 사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말만 B40이지 A320 EX보다 못한 제품. 마지막으로 3등 제품. 이거 은근히 많이 사가거든. 이놈도 똑같이 방열판이 없습니다. 근데 아수스라고 아수스를 믿고 사신 분들 좀 있는데 A버전 있고 K버전인데 아 둘 다 쓰레기예요. 둘 다 쓰레기입니다. 얘도 9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고요. 이 9만원이면은 기가바이트 B40 M 어로스 엘리트 살 수 있어요. 페이지도 좀 더 빵빵하게 보강돼 있고 전원부 방열판도 있는 이 제품을 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산다고? 돈 주고 이거를? 여튼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3700은 제대로 써먹기도 힘들고 3600도 전원부 쿨링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원부 방열판 없는 거 훤히 보이죠? 이거 맞는 구멍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다른 거 달기도 힘들어요. 서머 테이프로 붙여봤자 떨어지거든요. 아무짝에 메리트가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더넷이나 오디오도 마찬가지. 뭐 와이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방열판에서도 단가 절감을 했지 전원부에서도 보시다시피 응? 모스펫을 4개서 뺐지. 거기다 사운드나 아니면 랜도 상위급 안 썼는데 얘는 도대체 왜 10만원 가까이 하는지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 이거 왜 노란색 찍혔지? 아 9만원이니까 노란색 찍어놨구만.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점을 주긴 했는데 솔직한 말로 심정적으로는 이 마이너스 6점 주고 싶어. 진짜 B40에 가기 부끄러운 세 가지 제품까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전원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거 생략하는 부분 좀 저도 아쉽고요. 그거는 다음번에 시간이 날 때 한번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때요? 사진으로 보니까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딱딱 구분이 되죠? 그리고 내가 왜 요놈들을 비추쳤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B40 살 때 제발 좀 현명하게 제 추천 제품 중에 하나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